신비계열입니다. 고랑 간격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고랑은 6m고요. 나무하고 나무 사이 간격 있죠. 요 간격은 3m입니다. 나무하고 나무 사이 간격은 3m 심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이 신비계열은 좀 일찍 나오거든요. 나오면 보통 한 상자에 한 4만원대는 받아요. 그러면 한 나무만 해도 한 5박스 이상 따요. 그럼 올해 따먹고요. 3년차에 따먹고 6월달에 비 내뿌면요. 요게 잘 보세요. 요게 지금 빨뿌를 꼽아놨잖아요. 그죠? 요게 이제 빨뿌가 없잖아요. 요거는 또 비 내는 거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올해 따먹고 요거는 비 내고요. 요건 또 키우고요. 요게 비내는 나무거든요. 비내는 나무인데 보시다시피 여기만 해도 한 40개 이쪽 저쪽 하면은 한 박스 나와요. 요 가지 한 개만 해도 한 박스 이상 충분히 따고요. 요 가지 있죠. 요 가지는 한 개, 두 개, 뒤에 가고 세 개 하면 여기는 한 세 박스 땁니다. 그럼 여기 벌써 이러면은 네 박스, 뭐 다섯 박스 가까이 됩니다. 근데 이 가지 있죠. 이 가지요. 이 가지 한번 보세요. 이 가지만 해도 이거 한 3박스 따요. 그러면 7박스는 기본 따요. 많이 따면 8박스도 딸 수 있고요. 신비, 그러면은 4만원만 받아도요. 3만원만 받아도 20만 넘게 수확하잖아요. 면목값은 얼마 안 하니까요. 요렇게 심는 방법도 괜찮아요. 6m, 3m요. 초보분들은 지금은 면목 심으신 분 있잖아요, 원래, 그죠? 무슨 면목이든 제가 어제 한번더 말씀드렸는데, 진딧물 약하고 살충제 하고요. 꼭 쳐야 됩니다. 그러고 지금 다음 주 일기예보 보니까요, 온도가 30m 올라가잖아요. 30m 올라가면 응애가 발생하거든요. 응애 무조건 쳐야 돼요. 그래야지 응애를 관리 못하면 잎이 또 완전 박살납니다. 광합수도 못해요. 여기만 해도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죠. 여기 밑에 너무 붙는 거는 띄워줘야 돼요. 아홉 개, 열 개. 이런 가지 한번 보세요. 11, 12, 13. 뭐, 요런 매도 한 박스. 식재하실 때, 6m, 3m 식재하신 것도 좋아요. 그럼, 3년차의 수확을, 한 나무에 5박스 매도 50주는 더 들어가니까요. 50주에 한 나무 20만원 나오면 약 한 1000만원 매출이 더 나와요. 3만원 나오면요. 3만원만 나와도 괜찮죠. 3만원 나오면 괜찮고요. 그러니까 면목값은 뭐 한 그루에 뭐 신비계열은 뭐 만원 따라 하거든요. 또 특수한 품종은 또 만원 조금 넘지만요. 그래도 뭐 훨씬 괜찮죠. 50주 더 심어가지고 한 나무에 20만원만 나와도 1000만원 매출 더 나오니까요. 15만원만 나와도 750만원 매출 더 나오잖아요. 3년 차에요. 여기 사면 나무를 다 그렇게 심습니다. 일로 와 보시면 요 나무는 파이프 있죠. 요 나무는 없잖아요. 없고 요 나무는 파이프 있고요. 여기도 파이프 있고 여기 파이프 없거든요. 이것도 비내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어요. 이 밭은 나무 관리가 좀 못하네요. 여기 뭐 농사가 이분도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요. 요건 이제 결국엔 비 내는 겁니다. 원래 이거 실컷 따먹고요. 뭐 서리 피해는 거의 안 왔어요. 이 밭에는. 냉해 피해도 안 왔고요.
보니까 뭐 엄청 많이 달렸네. 조금씩 왔는 것 같아요.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오진 않았네. 요거는 키우는 거고요. 요거는 지금 우선 원래 나무 유인한다고 못 깔았네. 요거 지금 가지가 없기 때문에. 아, 유인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열매가 많이 달리면 이게 처지거든요. 밑으로 처지거든요. 이게. 그래서 이렇게 요거 못 깔았습니다. 요건 비닐 나무입니다. 근데 엄청 많이 달렸잖아요. 요거는 키우는 나무고요. 요거는 비내는 나무고요. 뭐요 나무 좀 모양 이렇게 생겨도 이 박스 이 나무도 한세 박스 나옵니다. 이런 나무도 뭐 웬가라면 다섯 박스 나와요. 가지가 한 개, 이거 두개 주지, 뭐세 개, 뭐네 개네요. 이거 한 가지에 이거 한 박스 이상 나옵니다. 요것도 키우는 나무고요. 열매 다 자랐어요. 요거는 이제 원래 수확하고 비내면 되고요. 원래 6월달에 수확하고 비내면은 이 나무가 이쪽 옆으로 많이 커요. 엄청 큽니다. 한 1m 50 이상 커요. 여기 사면 노타리 좀 하시더라고요. 여기는 지금 노타리 중간에 해도 상관없어요. 뿌리가 어차피 요 가지 나는 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중간에는 노타리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. 뿌리가 금방 안 나왔거든요. 제초지피 이야기 많이 했죠. 이 사람은 제초지피 예방한다고 밑에 포대기 다 감아놨어요. 여기 지금 주지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걸 뽑을 거거든요. 이쪽에 하나 더 있었으면 이거 더 놔도 됩니다. 그럼 이쪽에 수확을 좀더 많이 할수 있죠. 그래도 이 가지에는 엄청나게 많이 달려가지고요. 충분히 이게 한번 보세요. 바글바글합니다. 이런 데도 많이 달려 있고요. 이 가지도 많이 달려 있고요. 여기에도 뭐 졸졸이 아이 달리고, 이 가지, 이 나무만 해도 뭐, 세 박스, 요 가지 한 개만 해도 세 박스 이상 따겠네. 여기 사도 황뿌리입니다. 황을 뿌려가지고, 한, 봄에 뿌리면 한 1년 동안 갑니다. 황은 뿌리면 좋은 게 많아요. 뭐 살균 작용 딱 하고요. 균들도 좀덜 닫아들고요. 황소도 한다 하잖아, 그죠? 그리고 황소도 그걸 또 못하시면은 또 황꺼이를 뿌리려면 좋습니다. 농사 짓는 분 힘내시고요. 제가 고난강경 6m, 나무강경 3m만 좋다는 거 말씀드렸고요. 지금 살충제하고 진딧물약하고요. 조금 심하면 30도 이상 올라가면 응해하고는 꼭 소독해야 됩니다. 농약은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알아서 그 사람들 잘 알아서 하십니다. 초보자분들은 아무리 안 쳐도 한 달에 두번 이상은요. 집에 멀 거라도 두번 해야 되고요. 뭐세번 하면 더 좋고요. 판매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세번 이상 해야 돼요. 그래야지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. 진딧물은 거의 한 6월달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. 7월달 되면 조금 덜 달아들어요. 살충제는 계속 해야 되고요. 농약은 거의 복숭아 따고 나서도요.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자두도 마찬가지고 10월 하순까지는 소독을 해야 됩니다. 그입 관리를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내년에 수확을 많이 할수 있어요. 5월달에 기본 3번, 6월달에 3번, 7월달에 3번, 8월달에 3번, 9월달에 한 두세 번요, 10월달에 한두 번까지.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내년에 열매 수확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.
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또 사람들 잘 알아서 하십니다. 그 살균, 살충제는 그렇게 항상 들어갑니다. 또 영양제도 사실 좀 있으면 넣어도 좋습니다. 지금 시기에도 영양제 넣으면 좋습니다. 나무한테도 좋고요. 영양제는 뭐 시중에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지금은 5월달이네 그죠? 5월달인데 뭐 밀양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좀 넣어도 되고요. 아미노산 있는 것도 좀 넣어도 되고요. 그거는 뭐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뭘 제가 하락하지는 못합니다. 사람들 해보시고 좋은 거 쓰시면 됩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